다음으로 경기 펼칠 선수는 네, 김소라 선수가 되겠습니다. 당국대 소속인데요. 김소라 선수 역시 매번 대회에서 보여지는 그런 또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네, 김소라 선수. 예, 볼더링이면 볼더링, 네, 리드면 그렇죠. 리드. 예, 만능이죠, 만능. 네. 예, 특히나 경기 전에 인사면은 또 인사. 네, 관중들께 네. 그리고 심판분들께 그리고 네. 이렇게 스태프분들께 네. 예, 인사를 굉장히 큰 소리로 네. 잘하는 아주 네. 영랑한 선수입니다. 네, 예의가 바른 네, 우리 김소라 선수. 또 보기만 해도 힘이 느껴지는 그러한 선수인데요. 네, 이번 경기에서는 또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김소라 선수도 네. 지난 시즌까지는 예, 고등부로 예, 활약을 하다가 이번 시즌에 예, 충남연맹으로 옮겼어요. 아, 예, 예, 단국대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네. 충남연맹으로 옮겼는데 뭐 이거 사실 뭐 뒷얘기지만 네. 예, 김소라 선수가 그 서울에 있는 대학과 이 단국대학교 충남 캠퍼스와를 놓고 네. 예,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아, 네, 그 서울에 있는 대학에 이제 진학이 확정이 됐는데 네. 이 단국대학교에서 네. 네. 조금 더 선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많은 도움을 네. 줄 수 있는 그런 네. 여건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 사실은 제가 서울시연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네. 이 김소라 선수와 같이 뛰어난 선수를 네. 이 충남연맹으로 네. 뺏겼다는 게 참 아, 네. 예,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인재가 참 중요한데. 그럼요. 예, 네. 또 전국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또 95회 전국체전을 네. 제주도에서 예, 갖게 되는데 네. 그때 우리 김소라 선수와 함께 제주도로 갔어야 되는데 아, 네. 예, 네, 아쉬움이 충남,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충남연맹으로 네. 갔어요. 김소라 선수가. 네. 김소라 선수 뭐 이 해설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네. 네, 정말 최고의 기량으로 네, 빠른 등반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뭐 별 무리가 예, 없어 보이네요. 무리 없어요, 김도현 선수. 네. 아, 지금 왼발을 조금 더 올려서 네, 예, 그렇죠. 넓은 핀치에 예, 힐 훅을 네. 걸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아래에 지금 홀드에 예, 네, 그 아래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작은 네. 예, 홀드에다가 왼발 힐 훅을 걸었었거든요. 네. 뭐 아직까지 힘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게 하지만 그것이 또 이렇게 예, 쌓이고 쌓이다 보면 쌓이면은 예. 예, 김소라 선수한테 아주 큰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워낙 예, 파워가 있는 선수여서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이제 근데 레스트 포인트를 그냥 예 가나요? 지나치네요. 네. 네, 저 상태로 루프까지 진입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김소라 선수. 욕심을 내보는 건가요? 네. 등반 속도를 조금 올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더 위에 지금 레스트 포인트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대로, 근데 사실 네, 지금 상단에는 레스트 네. 포인트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네. 그대로 이제 그 루프를 좀 더 빠르게 지나서 예. 상단까지 빠르게 밀고 가겠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상단에서 레스트 포인트를 하나쯤 예. 한 군데쯤 지금 가질 예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또 망설이네요. 어떻게 할까? 예. 그래도 왼발 드랍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김소라 선수. 네, 무게 중심 잘 잡았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네. 네, 저 기세로 이제 루프 구간까지 진입을 할 텐데. 네, 김소라 선수. 그렇죠, 하이 스텝. 네. 좀 여의치 않나 보네. 네. 네, 저렇게 되면 또 이렇게 약간 지금 너무 망설이고 있어요. 네, 김소라 데미지가 선수. 올 텐데요. 데미지가 크죠. 네. 저렇게 되면 루프 구간으로 진입하는데 좀 네, 지금 루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지금 왜 루프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그 상단에서는 경사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네. 예, 매달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렇게 되면은 김소라 선수 다음 왼손 빨간색 핀치에 손을 모아잡고. 네, 지금 다음 노란색 홀드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네, 저렇게 되면 오히려 그렇죠. 과감하게 그냥 오른손을 크로스를 하든지 네. 다음 노란색 홀드가 굉장히 양호한 홀드거든요. 아니면은 네. 지금 왼손 빨간색 핀치 상태에서 네. 오른발을 지금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보라색 홀드 예, 저게 네. 힐훅을 걸고 그렇죠. 역방향으로 오른손을 던지면은 오히려 안정감 있게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루프까지. 김소라 선수!
김소라 선수 지금 김자인 선수와 같은 방법으로 네. 그냥 크로스를 했는데 아. 저렇게 할 것 같았으면 오히려 조금 더 빨리 했어야죠. 그렇죠. 아, 힘이 있을 네. 때 빠르게 선택을 했어야죠. 김소라 선수 너무 망설였어요. 아, 지금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속도로 갔는데 아, 후반부에서 조금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소라 선수의 기록은 33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네.